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 시온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또 다 다른 모습으로 어젯밤에 쉬었다가 이곳에 다 모인 겁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어제 잠자리가 각각 다 다른 곳에서 주무시고 다른 방향에서 이곳으로 모여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참 신비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신비해요. 저 역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곳에 와서 지나가다가 들렸다가 지금 한 34, 5년째 살고 있어요. 희한합니다. 우주만물이 너무나도 거대한데 그 안에 지구는 점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 지구는 얼마나 큽니까? 광활한 땅 위에서 요 샌프란도 밸리 요 서쪽 끝에 다 이렇게 오셔갖고 함께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참 신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만 봐도 신비하지만은 우리의 조상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다가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참 신비합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천 년 전에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저주와 죽음이 왔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 한 500년 뒤에 다시 모세를 택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을 택하시고 그 뒤에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뿔뿔이 다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흩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흩어진 그 이후에 19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된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면은 다윗의 그 놀라운 생애를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웨슬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 장 40장의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미도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상태로 430년을 살고 거기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인류 역사에 없었던 사건을 경험합니다. 열 가지 재앙은 그것도 말할 것 없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거대한 군대가 공격하는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들을 수양해버리고 그러면서 그 애굽을 떠나나옵니다. 그 나오는 가운데서 너무나도 목이 마르는데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지고 하늘에는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메추라기가 몰려와서 고기를 먹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시내 광야에서 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다.
이 하나님의 십계명과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율법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막을 짓도록 설계도를 쫙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얻어나왔던 그 폐물, 검은 모든 걸 동원해서 성막을 다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성막 드디어 봉헌식을 하고 나서 오늘 40장 마지막 구절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나 모세 시대나 다윗 시대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각 시대 그 당시에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 믿는 사람이 성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믿고 순종하면은 시대 속에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는 순간에 그 거대한 광야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일을 알 수 없는 가운데 광야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동의하신 그 사실을 믿고 그들은 밤에 잠도 잘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새벽에 만나가 날마다 내려요. 모레는 어떻게 될까 걱정해서 그것을 챙겨놓으면 그냥 썩어버려요. 하루하루를 사랑해, 하루하루. 그리고 늦잠 자는 사람들은 또 아침을 굶어요. 아침에는 하루를 그냥 굶습니다. 하루하루 주시기 때문에 새벽에. 낮에 내린 거 아니에요. 늦잠 자는 사람은 그냥 굶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잠을 잘 잤겠어요. 아침에 밥 먹으려고 잘 자고. 그러니 일찍 자고 아침에 새벽에 만나를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뭐 잠 안 자고 뭐 뒤척거려 잠 안 자는 사람보다 그게 훨씬 건강해요. 이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그런 속에서 그들은 살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더라. 성막을 보는 순간에 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식만 있으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곳에 던져놔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면은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가운데 외삼촌 집에 간다 하지만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근데 가다가 지쳐서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무슨 그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사다리 언약이라고 해요. 사다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왔다 갔는데 위에 보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항상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간 내가 너를 지킨다.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고 이끄셔서 지금 누워있는 그 땅, 조상이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죠? 시체로 돌아오는 시체로.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그 전에 시체로 마지막에 돌아오기 전에 실제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8장의 동서남북,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땅을 준다는 바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약대로 그는 29장에서 하란에 도착합니다. 3장에 가면은 큰 부를 누리게 돼요. 그 외삼촌 아주 구두쇠 같은 그 삼촌이 어떻게 하는지 못 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역사도 거대한 때를 가지고 31장에 귀향을 합니다. 그래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1차 돌아왔다가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이 이미 죽은 줄 알고 아는 요셉이 애굽에 있는 것을 알고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글로 내려간다고요. 그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죽을 때 반드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가서 나를 묻으라 그랬기 때문에 시체로 돌아온 시체로 그게 야곱의 생애였어요. 당시에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던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참으로 이루시고 앞으로 계속적인 약속의 성취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야곱은 그 당시에 선임받았다가 결국은 고향 땅에 돌아왔다가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시체로 그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으로 그 생애가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서임맞는 자로 나가고 뭐 인생이 외롭다 어쩌다 저쩌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 늑막염이 걸려서요. 늑막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늑막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숨을 쉰다는 거. 우리가 숨을 쉬어야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공기가 없어가 아니고 내가 숨 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겁니다. 볼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한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와 이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것 같고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리 계신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 30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30주년 맞이하면서 그래도 뭐 식사라도 한번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차가 제가 미국에서 처음 탔던 차가 포드 LTD거든요. 큰 차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남편이 운전하고 타고 가면서 창가에 앉아서 밖을 보면서 하는 푸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바싹 함께 그렇게 앉아 갔던 때가 언제였지? 그랬어요. 10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는 항상 운전 때 이렇게 앉아있지. 앉아있는데 당신이 내 쪽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거는 당신이 한 거예요. 기분 좋으면 탁탁 붙여서 막 운전이 겁날 정도로 들어붙어서 뭐 어쩌고 애교를 떨다가 변덕이 생겨서는 또 저쪽에 붙어 앉아있다가 자기가 왔다 그때 나는 항상 운전대 잡고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뭐 할렐루야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서 하다가 자기 스스로 시험 들어가지고 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구탱이 앉아있고 그런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끼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녀의 광야에서 있으면서 그들은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로 정한 그곳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성도 간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이곳에 정말 기도와 눈물과 헌신 속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물건 한데 조금만 가지면 내가 행복하겠는데, 한번 가져보세요. 행복한지 족이 없어서 뭔가 불행한 것 같고 건강도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돈 많이 주고 무슨 기계를 사다 놓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가보면은 목사님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그래요. 아니 나 필요 없다고. 돈 많이 주고 그것 때문에 마치 건강이 나쁜 것처럼 사놓고는 서지도 않아요. 몇 분 해보고 우리가 무엇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여자만 내가 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목숨 걸고 달게 되는데 막상 그 여자를 소유해봐야 그거 갖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뭐 관계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좋을 때 그게 행복이 있는 것이지 소유한다고 그냥 관계도 잘 안 되는데 소유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것은 인간관계도 좋은 관계면 행복을 줄 수 있지만은 더 크고 영원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동의한다는 이 신앙, 이 고백, 이 선포 속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글쎄 뭐 계시긴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뭐가 이거 와닿지 않는 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끈질긴 관계를 하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이 떠나는 것 같은 느낀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사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라는 태양 아래에서 이 구름이 그 태양을 가려줘서 그 자기라는 태양을 막아서 선을 할 수가 있도록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구름 기둥이 뜨면은 출발하는 사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뜨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리 지루하고 답답해도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구름이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도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가운데 나가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의 깨달음 속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이거 그냥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참으로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구나, 그런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이 내 앞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말씀이 내 길을 빛이 돼서 인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건 믿는 자에게.
암송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내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2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절금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크게 절구하는 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말씀을 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고난 중에서 말씀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고난 가운데 건져내주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생 동안에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최고의 축복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생길이 좀 뭐 업다운이 된다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편안하다고 좋은 것도 없어요. 말씀의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의 구름기둥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쫓아나갈 때 지나가 보면은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는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날 버리셨는지, 내 기도는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이러면서 투덜투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시는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말씀도 읽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까? 인시가 그러면 그냥 팍 기절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나다 이러면 그냥 놀래버릴 거예요. 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순간에 어떤 깨달음, 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좀 분간이 안 되면 더 붙들고 기도하면은 확실하게 아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라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면은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내가 너의 오른팔이 되리라. 그 백날 암송하고 있어도 믿음으로 바라, 믿음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면서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능력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무리 힘이 없는 거라. 내가 너를 도와주려 할 때 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아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런 경험을 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보다는 자기 머리를 굴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 뜻에나 자기 생각을 내놓고 기도하고 그걸 이루어지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느 청년이 엄마는 참 그 청년이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선도 여러 번 보고 사람도 소개해주고 했는데 아,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답답해서 너 목사님 한 만나서 좀 목사님하고 상담 좀 해라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만났어요. 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냐고. 아유 목사님 제가 결혼을 안 하긴요. 제가 결혼을 해야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봤는데도 도대체 어떤 여자를 원하냐 그런 거야. 아이 뭐 인물이 잘나고 마음씨 착하고 요리도 잘하고 아주 뭐 굉장한 그런 여자를 기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결혼하기 틀렸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이미 결혼했다. 최고의 여자는 이미 결혼했는데 당신은 이제 결혼 못한다. 아니,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데요? 우리 집에 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님 주신 내 배필인 줄로 믿고 아멘 하고 살면은 그게 최고로 좋은 여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돕는 배필인데 하나님 주신 게 최고인데 자기가 뭘 안다고 자기 나름대로 뭐 만들어놓고는 그런 여자를 달라는 그런 여자가 없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남자 여자가 만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에만 도움을 달려고 하면 안 돼. 상대방도 내가 도와주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나에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돕는 배필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래서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 생각하고 그저 나한테만 무조건 유익한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아, 저 사람도 돕는 배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인가를 인도를 받기 위해서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표준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거기다 맞추려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배필이 최고입니다. 제일 이쁜 거예요. 제일 착하고 밥도 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관을 앞서 삼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말씀 플러스 믿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그것은 내 삶 속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아멘 두려워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담당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도와준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을 받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구름기둥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밤에는 구름 속에 불이 있어서 불이 낮에는 구름이 햇빛을 가루어서 서늘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막아줬을 뿐만 아니라 밤에는 보니까 그 구름 속에 불이 있어 불이 한마디로 밤 되면 차지고 하니까 그 불이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불이 그 나는 열로 이 추운 밤에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 불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명 감당 나가는 그런 복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가졌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그거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서 감동을 주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점점 에너지가 줄게 됩니다. 점점 더 약해지고 점점 더 삶의 의욕도 줄어들게 돼요. 젊을 때는 뭔가가 막 열심도 생기고 에너지가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의 역사 속에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령이 늘 뜨겁고 늘 기쁘고 감동적이고 인도함을 받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성령의 충만함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오늘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냐. 가장 중요한 것이 불붙는 거예요. 불붙는 거. 우리의 심령이 불붙어서 참 열정을 가지고
사명 감당의 자리를 나가고를 주님이 그것을 하라고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감당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성천하시고,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용으로 예수님이 왜 죽었고 왜 부활했는지를 깨닫게 만들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사명 감당한 자로 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불 속에 살아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은 딱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명, 하나는 성령입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기다려라. 지금 막 급하다고 막 떠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다리라. 불이 붙어야 된다.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의 불이 붙어야 정말 믿음만 해서 주신 사명 감당한 자가 되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릴 때 오순절마다의 다락방에 성령이 감명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불꽃 같은 혀에 갈라진 불꽃 같은 것이 머리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힘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가슴에 붙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붙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없으면 말씀도 제대로 깨달지 않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무력하고 나약해져서 형식적인 종교 껍데기밖에 없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 에너지, 그 능력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고 이길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내서 역사할 때 담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환경에 눌리지 않고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으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는 우리의 환경을 점점 어둡게 만듭니다. 도덕적으로 이 사회 모든 풍조와 모든 것들이 점점 어두워져서 분간도 어렵고 앞뒤도 안 보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밝히면은 어둠은 떠나게 되고 우리를 공격하는 미혹의 영들이 이 미움의 영들 이 뱀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유혹과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 속에서 빛이 밝혀지면 다 떠나게 됐어요. 그 다 거짓되고 속이고 교만한 영들은 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령의 불이 밝으면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에너지가 줄게됐어요. 약해집니다. 육체뿐 아니라 내 심령 자체가 약해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불이 끓이지 않고 타오르는 사람은 늘 새로운 그런 에너지로 열정을 가지고 사명에 불타고 원수 마귀를 대리게 싸우면서 영전전을 이기면서 이 당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야 합니다. 내 인생에 살아가는 문제가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좀 성령의 충만함 있는 성령의 불기둥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이 세상을 살면 아무리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기둥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능력 가운데 그분의 밝혀진 인도하심 속에 나갈 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걱정할 거 없어요. 미래를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해서 성령의 충만을 믿고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교회도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지 않으면 그 인간의 생각만 남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놓지만 그 아이디어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그분이 하시는데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깨닫게 되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불이 꺼지는 이상 교회는 인간 집단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무슨 생각을 실현하시고 모인 게 아니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요. 온 성도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 나갈 때 영혼을 구원하고 사명 감당하는 이 시대 속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아예 듣지를 못해 길을 그냥 닫아버렸어요. 말로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 있어도 기도를 많이 해라. 뜨거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모여서 운운하고 말 많은 거 마귀는 좋아합니다. 그런 것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나 기도하면은 마귀가 또 옵니다. 제일 무서운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더 뜨겁게 더 깊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고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불이 붙으면 성령의 역사가 커집니다. 성령의 역사일수록 기도의 불은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성령의 불이 밝아지면 어둠들이 떠나야 되고 그 성령의 불의 그 능력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담담을 가지고 삶을 감당할 수 있고 앞으로 조지는 어떤 환란이 와도 끝까지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의식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능력 안에 순종함으로써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해야 될 이 사명을 감당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말씀의 구름기둥이 성령의 불기둥이 나를 인도해달라는 그런 순종의 자세 속에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읽고 들었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시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불이 타오르므로 성령의 불같은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나와 세상을 이기고 사멸 감당하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이 인간의 모임이 아니고 교제의 모임이 아니라 함께 모여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주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